이봐요. 김재바 아가씨. 실장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? 내 여기 있는 거 어찌 알았습니까? 어떻게 된 게 며칠 안 본 사이에 더 못생겨졌냐? 너 화면빨 되게 안 봤더라? 아,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손순이 너 테레비에도 출연하고 아주 인물 났다 인물 났어. 예? 예? 나 테레비전에 나왔습니까? 뉴스에 네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. 내가 아직 너 때문에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. 어머 이리 어쩜 종이야. 내가 아직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.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될 걸 왜 사서 이름 만드냐. 좀만 있어봐라. 수고하십니다. 저 양국화 씨 보호자입니다. 앉으세요. 예. 제가 신원 보장을 확실히 할 테니까 어떻게 훈방 조치로 안 되겠습니까? 글쎄요.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다 씻었어요? 어, 그래. 야, 오경이 넌 뭐 결혼식 준비 잘 돼가냐? 예. 오늘 윤정 씨랑 웨딩샵에 가서요. 웨딩드레스 고르고 왔어요. 아, 잠시만요. 예, 윤정 씨. 자장가 좀 불러줘요. 자장가 부르라고요? 지난번에 내가 우경 씨한테 자장가 불러줬으니까 이번에는 우경 씨가 나한테 불러줄 차례잖아요. 하루 종일 웨딩드레스 입어보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서 돌아버리겠단 말이야. 나 언제한 게 이젠 그 별짓을 다 시켜요, 그거. 야, 내 눈치 볼 거 없다. 불러줘. 저, 잠깐만요. 잠깐 나갔다 올게요, 선주. 예. 야, 뭘 나가. 여기서 불러도 되는데. 여기서 불러. 아이고. 좋은 때다, 좋은 때야. 아이고, 이제 정말 별걸 다 시켜요, 정말. 어? 좋아요, 그럼 나 자장가를 불러줄 테니까 자요, 얼른. 알았어요. 그 대신 나 잠들 때까지 다 불러줘야 돼요? 가요. 잘 자라 우리 윤정 씨 앞들과 뒷동산에. 아참, 우경 씨. 왜, 왜요? 그 웨딩드레스 말이에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너무 평범한 것 같아. 그냥 새로 하나 확 맞출 걸 그랬어. 아이고, 그거 참. 이뻐요, 이뻐. 웨딩드레스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이나 자요, 얼른. 에? 눈 감았어요? 네. 자, 그럼 다시. 잘 자라 우리. 아, 저 근데요. 아까 드레스샵에서 내가 핸드폰을 찍은 사진 우경 씨한테 보내줬나? 아, 진짜 이러다 날 새겠네 정말. 에? 자요, 얼른 좀. 자, 다시 바꿔서. 아, 자장 우리 윤정 씨 잘도 잔다 우리 윤정 씨. 자, 자요. 자장 우리. 아니, 얘는 어떻게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잠이 들었어? 잘도 잔다 우리 윤정 씨. 자장 우리 뭐야, 윤정 씨. 뭐야 이거? 복구야. 홍소방 목소리 마라, 아니야? 꼬다가 울지 마라. 자장 우리 윤정 씨 잘 자요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예. 아.
윤정이냐? 예? 예. 아무튼 철딱선이 없기는. 내일 아침 출근할 사람은 잠 안 재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전화기 이리 줘봐. 예? 어머니, 이거 됐어요. 예. 줘봐, 좀. 여보게, 홍서방. 홍서방, 잠들었나? 뭐야? 예? 너 지금 네 장모한테 자장가 불러준 거야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사부인! 홍서방은 자장가까지 불러주는데 우리는 코나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있고. 너 옆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? 자장가는 못 불러줄 망정 코는 골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. 아유, 멋대가리 없어. 자다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? 알았어요. 봉창 안 두드릴 테니까 계속 주무셔. 배고프지? 가는 길에 해장국이라도 먹고 집에 가자. 일 없습니다. 저 실장님은 실장 길을 가십시오.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. 제대로 숨지도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 치기는. 야,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말 들어. 나 지금 실장 먹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. 다시 옛날로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. 실장은 실장대로. 난 나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. 애가 왜 그렇게 못되고 덜됐니? 우리 아버지랑 한 약속은 중요하고 너한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니? 나한텐 너 없인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. 도대체 얼마나 말해야 더 알아듣겠니? 다 필요 없어. 나 너만 있으면 돼. 모든 거 다 잃어도 내 옆에 너만 있어주면 돼. 산내답지 못하게 어째 이럴까? 국화야.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. 실장하고 사람 놀이하는 거 이제 실증나고 질린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 나 좀 제발 가만히 두십시오. 너 자꾸 마음이 없는 소리 할래? 진심입니다. 낮에 아버지 뵀어. 이번 컨텐츠만 성공하면 다시 유티로 복귀할 수 있어.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왜 고집이니?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귀한 딸입니다. 만약 진짜 하고 잘 된다고 해도 내 평생